미니포키가 예전에 저희가 여기 이제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좀 잘 뽑았던 미니포키 샵인데요. 맞아요. 조금 지나고 왔는데 지금도 힘이 괜찮을지 그리고 뭐 네. 새로운 상품 있는 거 있으면 저희가 한번 뽑아보고 도전해보도록 할게요. 잠깐 첫 번째는 여기 저번에 없었던 에어팟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카카오네. 카카오여가지고 보니까 홀로그램도 있고 정품인 것 같은데요? 이 정품이라고 이것도? 아닌가? 모르겠어. 일단 한번 뒤에 홀로그램 같은 게 있길래 홀로그램도 거짓말인가? 저 뒤에 있는 거는 진짜고 이거는 가짜일 수도 있어. 아 아닌가? 그건 아닌 것 같아. 한번 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깐 이거 상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신뢰가 없네. 아니야, 근데 아닌 것 같아. 진짜 맞을 수도 있지. 아니, 먹어봐야 할까?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? 아니까 집게가 들어갈 각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할까? 얘가 생각보다 넓어. 그러네. 귀엽긴 한데 모양이 조금씩 달라 디자인. 어떤 걸 잡아야 되지? 아이고 씨, 잡을 게 없네. 오, 그렇네. 앞에 있는 거 끌어당겨서 뽑아야 돼. 뭐 이런 거나 저 이렇게. 그나마 얘가 잡히는데 여기 놓는 범위라서 조금 자주갔네요. 조금 온다. 좋습니다. 끌어당기기 한번 해봅시다. 조금 당기면 안 돼. 어메. 그나마 제가 좀 잡을만 하긴 하네. 얘 말고는 잡을 애가 없다. 아이고. 이거 딱 하나 빠고 다른 인형들 해봐야겠다. 멀리서 잡아서 혹시 가져갈 수 있나요? 여기서 한 칸? 그렇지. 그래도 아직까지 소문 나쁘지 않는 것 같아. 가져가는 게. 그런데 여기 너무 구석인데? 이거 되나요? 엄마? 안 돼. 썩은다면 너무 구석이라서. 아이고 왜 요리조리 했대? 아 끝에만 딱 잡아볼라 했는데. 5,000원 넣어가지고 11번입니다. 한 번 꼬여쓰기에. 설마? 와, 저거로 아예 가버리는 줄 알고. 얘가 각이 많이 없어서. 조금씩 오는데? 조금씩 오긴 하네. 끌어당겨. 아, 여기 걸렸어. 하지마! 와, 이거 안 나오겠는데? 안 돼! 아, 구석에. 껴! 아, 봤어요. 그나마 이 하나 말고는 이제 되는 게 없는데. 각이 없었는데. 끝났습니다 이러면. 아하. 아 갑이 이거는 뭐 세팅은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얘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. 아 아무것도 진짜 잡을 까먹은 것도 없네. 자 이번에는 김혜랭 텐드랑 네즈코인데요. 화장님이 이렇게 다리를 이제 걸어주신 것 같거든요 세팅이. 그래서 이거 잘하면 오 집게 흔들어서 아 잘하면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? 아이고 아이고 흔들리긴 합니다. 흔들리긴 하는데 잡히긴 하나 혹시? 네 머리가 무거워가지고. 맞아. 으차. 아 조금 더 끌어당겼죠? 응. 택에 걸어가지고 택에 걸어서 누르기. 오. 그쪽 찍게 걸로 아니다. 시키? 그냥 던질 것 같은데. 바로 던질 것 같긴 한데 나도. 아래 아래 줄. 아 그러니까 아래 줄 걸어가지고 혹시 뒤집기? 됐어. 바로 던질 것 같긴 하지. 역시 아래 줄에 거는. 그니까 나 지금 그걸 노려보고 있는데. 근데 줄이 사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. 아. 잘하면 머리. 잘하면 될 수도 있어. 더 뒤로 가긴 했는데 지금. 으쌰. 눌리네. 쉽지 않네 이것도. 그니까. 당겨서 오 크게 돌아와 보자. 아이고 아 되게 걸린다 근데. 그렇네. 뒤로 갈 수도 없는데 옆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. 에이 혹시 또 오르지 거기서. 어. 오 잘했는데. 와 에이 아깝다. 와 나왔을 것 같은데 몰라. 아쉽네. 시키가 엄청 잘 들어갔는데.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만 도전하나 봐. 아 그런가? 뽑기 어려운 것만 도전했어 지금 좀. 쉬운 거를 해야 되는데 뽑으려면 이런 거 도전하는 맛이 있죠 근데 또? 그치 이런 것도 큰 거 뽑는 맛이 있긴 한데. 아 이 잡을 각이 없어졌어. 아까가 딱 기회였는데. 와 방금도 좋았는데 아깝다. 너무 아쉽네요. 이러면 판지로라도 그나마 해야 되겠네. 아 내 집가 딱 하나 남았는데. 택 걸면서? 가지고 아이고
어, 세워줘. 이거 잘하긴 하네. 내가 그래도 좀 하죠? 어. 아니, 에이. 쉬운 거 해야겠다, 쉬운 거. 쉬운 거 합시다, 이게. 또 어려운 거 해가지고. 아니, 근데 나올 뻔했었어. 근데 사실은. 어. 되게 여기 걸어야지. 아이고. 투이! 또 모르는 거 같다. 이러다가 앞에 나오면 또, 오, 대박! 또 이러니까. 맞아. 아, 이렇게 해서 뭔가 다리를 툭 하면서 끌고 가면 딱 베스트인데. 에이, 그. 자, 이번에는 푸바오라고 적혀있는. 푸바오라고 적혀있다고? 네, 여기 저기 뒤에 책 봐봐요. 푸바오라고 적혀있어요. 대박. 푸바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귀여워요. 아닌 것 같은데. 그 나름 좀 귀엽게 생긴 것 같아. 키링은 좀 그래도 비주얼이 잃어볼까? 나쁘지 않아. 그럴까? 아, 안 되네 진짜. 됐다. 됐다. 9, 8, 7. 어, 이거 저거 하면 될 것 같은데? 조금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아. 하나 일단 뒤에 쓰고. 아, 이게 터치 안 되지. 참. 어, 뒤로 가. 갔어 뭔가. 자, 일로 갔어? 아유, 이거 검은색 여기 조금. 아이고. 그치. 아. 잠깐만, 택이 걸려. 택이 밑에 박혀 있나 봐. 아, 그렇네. 아, 진짜. 택까지 방해하는 것입니까? 택 나와. 아, 이거 택이 너무 박혀 있다. 거 해야, 거. 어, 아예 안 나오겠다. 빵빵. 저 뒤에 있는 저런 거 뽑고 싶다. 저런 거 있으면. 그러게, 저 귀여운 건 왜 없냐? 어, 잡았다. 나이스. 이건 좀 나오겠다 그래도. 어. 아, 얘는 택이 박혀 있네. 오! 나오겠는데요? 아이고. 아! 한 바퀴 왜 더블로 가요? 오! 나쁘지 않아! 나이스 푸바오! 푸바오 좋아해가지고 우리 맨날 보는데 나도 푸바오! 아! 푸바오! 푸바오! 나이스 이번에 아이바오! 쇼! 아이! 까비! 한 뭐 하라고 얘? 아... 그나마 얘인가? 얘 책인가? 제 뒤에 있는 게? 맞네. 오케이. 그나마 얘는 가능하다. 기회 한 번. 나와이! 아이고! 끝났습니다! 저거 하나 뽑았다! 성공! 이게 뭐지? 뒤에 있는 하트가? 그냥 귀여운 하트인가? 그런가 봐. 자, 저번에 저희가 뽑으려다가 실패했던 요 주머니인데요. 동전 주머니 같이 생긴 거?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. 오늘은 도전이다. 아, 뒤에 흰둥이 갖고 싶긴 한데. 앞으로 한 칸만. 뭐야? 오, 랜덤. 대기? 대박. 랜덤이네. 요호. 아, 랜덤이었으면 흰둥이였어야 되는데. 랜덤 터졌다. 흰둥이도 해보자. 이제 하나씩 실력으로 뽑는 거지, 이게. 그렇지. 아주 좋네. 아니면 맹구도 귀엽긴 한데. 아, 맹구 좀 크다? 아, 갔어. 맹구는 갔다. 그나마 흰둥이가 이제 좀 위 있어가지고. 어? 들어다가 조금씩 끌당처럼 나랑 끌당? 애가 좀 커. 아니 고니 이거 먹여야 돼. 이거 들고 다녀야겠네. 고리에 좀 한번 보는 느낌으로. 아, 까비. 아니 옆만 잡아서 끌어당기고 싶은데 이게 집게가 거기까지 들어가. 아, 집게가 안 들어가네.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아이씨 진짜. 그래도 오. 뒤집! 한번 혹시 모르겠네. 좀 떼지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, 좀 떼졌다. 다시! 후! 어, 더 떼졌어. 뒤집기 딱 잡아서 이제. 오! 각도! 제발! 제발! 아! 진짜 각도 안 나오네. 그래도 요거 딱 뽑았다. 자, 그래도 요거 오늘 미니 뽑기에서 완전 멸망은 아니네요. 요렇게 생겼네요. 그냥. 생각보다 크다, 주머니. 귀엽네, 이거는 좀. 저희 이제 일본 갔을 때 요걸로 이제 동전 넣고 뽑기 하면 되겠습니다. 짜란! 요거랑 푸바오. 나는 깜찍한 것들만 뽑았어요. 네, 미니 뽑기 오늘 좀 안 해본 걸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멸망했지만 어쨌든 요렇게 두 개는 그래도 다행히 뽑고 갑니다. 네,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네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